네, 요즘 태양광 발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땅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 요즘 우리나라에 엄청 한동안 많이 생겨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요게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도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 물론 뭐 많이는 아니지만, 바다 위에도 있고, 호수 위에도 있고,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대의 해상 태양광 발전소, 발전 패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상 태양광 발전 패널들과 또 호수 위에 멋있게 설치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위성 사진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여러분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예, 여기가 싱가포르인데요.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건설한 싱가포르 창이공항, 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곳 싱가포르에 아까 말씀드린 부유식 수상 태양광 발전소, 어려운 말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 부유식 수상 태양광 발전소 중에서 가장 큰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소가 여기 싱가포르에 있대요. 왜 그런 게 싱가포르에 있을까요? 당연히 도시 국가니까 땅이 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 뭐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인데 요 섬이 그리고 요 조호르 해협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좁은 데를 이 조호르 해협 건너편은 다 말레이시아 아래로는 인도네시아 뭐 그럴 겁니다. 땅이 없다 보니까 다 바다에 건설할 수밖에 없죠. 와, 배들 봐라. 싱가포르는 해상 무역의 또 거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배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싱가포르 창이공항 같은데요. 아직 그 확장된 곳은 위성 사진에 완성된 모습이 안 보이네요. 완공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강처럼 보이는 이곳이 이제 이 섬과 육지 사이에 있는 조호르 해협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태양광 발전소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발전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얼핏 보면 그냥 강으로 보이는데, 이건가? 이게 태양광 패널인가요? 그런가 싶어서 사실 제가 여기 미리 찾아봤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여기. 이게 그냥 보는 태양광 패널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니에요. 양식장이야, 이거. 아니, 적어도 이 태양광 패널이면 사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이. 근데 아니야. 다 양식장이고. 보면은 이게 좀 그런 게, 이 건물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여기 딸려 있는 게. 양식장이다, 이거는. 저렇게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놨는데, 그 관리하는 건물이 저렇게 제각각으로 생겼을 리가 없어요. 그죠? 주체가 한 군데에서 지었을 거기 때문에. 아니, 이건 뭐야? 여기 왜 이런 펜스가 있네, 바다에? 겁나 신기하네. 아, 여기, 그건가 보다. 여기 인도네시아 쪽에서, 아니, 말레이시아 쪽에서 싱가포르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기 펜스 바다에다 쳐놨네.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쪽 조호르 해협 쪽이 해안은 이용할 수가 없네. 해안 이쪽 해안 이용할 수가 없네. 그죠? 여기 뭐 요트인지 페리 타는 데 있고 요렇게 허가된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 다른 데서는 이용할 수가 없네요. 다 여기 펜스가 있네. 그러니까 사실 더더욱 아닌 거예요. 이건 양식장인 거지. 쭉쭉쭉 가봅시다.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쪽으로 넘어오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싱가포르에서 펜스를 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위성 사진에도 이렇게 보일 정도면은 엄청난 장벽이 있나 본데. 한번 보자. 아, 또 궁금한 거못 참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싱가포르 조호르 해협 펜스 이미지. 싱가포르 진짜 물도 문제겠다. 물도 다 수입하나 봐요,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게 국경이고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런가? 뭐가 이렇게 없냐, 사진이? 사진을 못 찾아서요. 우리 구글 어스에서 한번 봅시다. 구글 어스도 저번에 제가 보니까 사진이 여기 별로 없던데. 이곳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조호르 해협입니다. 여기까지만 있는데. 철조망은 여기에서 끝나거든요. 철조망인지 펜스인지. 왜 여기서 끝나냐? 다른 쪽은 뭐 넘어올 수가 없는 구조인가 보죠?
여기는 또 펜스가 없어요. 뭐야? 뭐야? 아니 이게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나? 산책로? 해상 산책로 데크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럴 리가 없죠. 출렁다리 엄청 긴 출렁다리일 수도 있잖아. 아 너무 궁금하네. 사진이 없네. 네, 싱가포르 조호르 해협의 서쪽 끝자락 이곳에 세계 최대의 부유식 해상 태양광 발전소가 있거든요. 어디쯤인지 보이시나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대의 부유식 수상 태양광 발전소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세계 최대라는데 뭐 이거밖에 안 돼. 저는 제주도만 한 이런 데다 쫙 깔았을 줄 알았죠. 네, 발전소에는 태양광 패널이 13,312개가 설치되어 있대요. 그렇게 보이나요? 저 앞만 봐도 만 개가 안돼 보이는데. 그리고 뭐 40개의 변환기, 3만 개 이상의 분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면은 최근에는 여기서 더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공간적으로는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왜이 해상 태양광 발전소가 왜 어렵냐 하면은 바다는 계속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바다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밀물 썰물도 있지, 파도도 치지. 가끔 태풍 오면은 뭐 당연히 작살 나겠죠. 그러니까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지금 보시면 여기 설치된 위치가 요 방파제 같은데 제방 안에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여기는 바닷물이니까 바다에 설치된 거라고 하겠죠? 이렇게 제방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 최대의 해상 태양광 발전소다. 가로로 대략 200m, 세로로 150, 130m. 좀, 요 사진으로만 봐서는 이게 세계 최대가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뻥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싱가포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진 이거밖에 없네요. 이 사진으로 봐도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2021년 3월 기사니까, 지금 22년 3월, 23년 3월, 2년 사이에 순위가 뒤집혔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검색했을 때는 여기보다 더 크다 하는 데는 안 나왔거든요. 오히려 이 옆에 이 건물의 태양광 패널들이 엄청 장난 아니죠? 이거 보니까 검문소예요, 여기. 검문소 아니면 세관이야. 차가도 이로 한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여기는 싱가포르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 이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말레이시아로 나가는 거고. 위쪽에 트럭들이 쫙서 있는데 이 트럭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거. 들어와서 검사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검문소에 오히려 태양광 패널이 더 많은데? 어쨌든 뭐 여기는 육지니까. 여기가 세관 지역이고 뭐 국경이고 하니까 사실 정확한 사진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보안구역이고 그래서. 왠지 그래도 지금쯤에는 이 안에 제방 안쪽의 잔잔한 바다에 패널들이 조금만 더 설치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온 김에 싱가포르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싱가포르는 1년 내내 화창한 날씨로 유지하는 지역이고요. 적도에 거의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하게 덥다. 싱가포르 항구인 것 같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을 한 전기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싱가포르로 또 공급이 된다고 해요. 배를 통해서 석유류를 운반해서 저장하는 시설들 같이 보이고요. 땅덩이가 작은데
필요한 거는 어쨌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규모가 작더라도. 그러니 정말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뭐 수입으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은 또 대체를 최대한 할 것이고, 그런데도 이제 안보의 측면에서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잠깐 기사에서 봤지만은 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말레이시아의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물 끊어버리면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기 지형의 특성상 싱가포르의 이 위치 특성상 태양광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땅이 없다 보니까 땅이 없는 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뭐 세계 어디든지 바다에 설치하는 게 어쨌든 부지 확보는 제일 쉽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좀 있는 거지. 기술적으로 파도나 해풍 같은 거에 염분에 이제 장비가 손상되니까, 당연히 차도 이제 바닷가에 세워놓으면 많이 손상되잖아요. 부식 같은 게 염려가 되니까 그런 게좀 걸림돌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바다에 설치한 데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바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더니 새들이 거기다 똥을 막 엄청나게 싸는 거예요. 철새나 바다에 사는 새들의 갈매기겠죠. 그 패널에 이제 새똥이 묻으면 어떻게 돼? 효율이 떨어지죠. 빛을 가리니까. 그게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맨날 가서 씻을 수도 없고. 야, 근데 여기 싱가포르 항구인데, 와, 장난 아니네요. 이 정도 규모면 부산 항보다 더큰거 아니야? 싱가포르 컨테이너 항구인데, 와, 엄청납니다. 최근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항구에 있는 크레인들 있잖아요. 컨테이너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크레인 만드는 중국 회사가 있는데, 이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항구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2의 화웨이 사태다. 왜냐하면 미군의 그런 물자 수송 정보를 중국으로 다 빼돌린다, 그 크레인을 통해서. 그런 이슈가 좀 제기돼가지고, 그것도 좀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중국은 당연히 아니다, 잡아떼겠지만, 미국이 뭐, 그 크레인 시장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중국이 그런 시도를 했을까요? 진실을 알수 없지만, 시도를 했다 해도 이상하진 않죠? 최근에 막 풍선 날리고 그런 걸 봐서는.